장지혁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김양기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한지민 배우입니다. 자, 그리고 김양기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핸드프린팅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예, 예쁜 손들입니다. 자, 멀리 정면 뒤쪽. 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미스백이라는 영화로 후보에 오르고 또 수상을 하기까지 굉장히 꿈같은 여정이었는데요. 그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또 이렇게 되새김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또 회상하고 추억할 수 있게 저의 손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이렇게 벌써 또 1년이 거의 다 돼가서 핸드프린팅 행사를 하러 온 게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1년이란 시간이 정말 참 빨리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년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 또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일단 사실 그날을 기억하면 뭔가 그날의 감정과 떨림과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떠한 시야를 바라보고 했는지 그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약간 꿈처럼 몽환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예, 오히려 너무 떨렸고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랐었는데 내려와서 영화상이 끝나고 혜수 선배님 대기실이 보여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선배님 또 저를 보자마자 또 거의 오열하다시피 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넣을까요? 지금 예, 한지민씨 와 점토에 참 얼마 전 추석 때 미스백이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처음에는 이게 언제 개봉하나 계속 기다렸었는데 TV로 접하니까 명절에 하는 특선 영화는 굉장히 큰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감회가 새롭고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안 주무시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보셨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 너무 놀라서 두 번 다 너무 놀라서 되게 어떻게 어떤 똑바른 정신으로 무대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막 눈물이 흘렀는데 그게 뭐 슬퍼서 행복해서 감사해서라기보다는 올라가니까 그냥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네,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정말 처음이고요. 해본 적이 있다면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해본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손을 대고 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슷한 이후에 느낌으로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어떤 느낌이셨어요? 정말 시원해요. 네. 사실 그렇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또 작품 하시고.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뭔가 20살이 됐으니까 성인 이 시기를 기점으로 뭔가 연기하는 부분에서도 연기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저랑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열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 변화했다기보단 아직도 그냥 똑같이 이제 성장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머니가 또 너무 행복해하시고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도 제가 청룡 영화상에서 신인상을 받을 거라고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 배우라는 직업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텐데.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 질문은 늘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트로피는 어디에 있나요? 예, 지금 진열장에 있다는데 진열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맨 위쪽에 있을 것 같아요. 맨 위쪽 거실 아니면? 네, 거실에. 방, 아, 네. 거실 진열장 맨 위. 네. 남주혁 씨 트로피 어디 있나요? 저는 딱 집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아니 현관 앞에? 네. 바로 보여요? 네, 바로 보이게 놔둬놨습니다. 어머님이 뒀나요? 제가 뒀습니다. 네. 항상 그 마음 잃지 말자. 네. 현관 열면 바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향기 씨는요? 트로피가 두 개인데. 네, 저도 거실 진열장 맨 위. 거실 진열장 맨 위. 한지민 씨 어디 있나요? 저는 이렇게 방에 있는데 제 침실은 아니고. 네? 이렇게 좀 팬분들이 주신 선물이랑 이제 모아져 있는 그런 방에.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적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 잠시만요. 네, 네, 오른쪽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아래쪽을 살짝 봐주시고, 네, 뒤쪽 그 상태로 보면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서, 네, 좋습니다.